올해 4월에 변호사 시험 합격하니까 네네. 진짜 어떠셨나요, 기분이? 글쎄요. 남들은 뭐 기뻐서 날뛰었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어떠셨어요? 그 긴 고시 기간으로부터 이제 제가 벗어난 느낌 그게 다죠. 뭐 기쁘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서 내가 드디어 벗어났구나. 예. 이게 인생의 일막이라 치면 내 일막이 이제 끝났다 끝났구나. 드디어. 아. 그런 느낌. 남들은 합격했다 그러면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예. 저한테 위로를 하더라고요. 고생했다라고. 이제 드디어 끝나셨구나. 예. 공부가. 예.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고 택시 타고 집에 올 때 항상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아, 어머니 시험 잘 쳤어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항상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머 저도 28년을 네. 어머님이 진짜 애간장이 녹고 아니 진짜 아, 녹아내리시겠는데요. 애간장이 녹아내린 정도가 아니셨겠죠. 이런 아들을 뒀다는 것이 당신의 그 운명 같지 않았을까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올해 돌아가셨는데요. 아, 올해 돌아가셨어요? 네. 합격 발표를 전에 듣고 2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저희 합격을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어머님이 저 합격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그때 합격 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 저 합격한 것 같아. 합격했어가 아니었어요. 왜요? 혹시 내 이름이 아니면 어떻게 하지? 내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예. 내가 또 내 이름을 잘못 들었으면 동명이인이면 어떡하지? 혹시 하도 많이 이제 저 뭐 떨어져 봤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확인을 했죠. 제 수험번호 확인하고 내가 맞는 거예요. 어머니 합격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 왈칵 눈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앞에서. 근데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뭐 저 변호사님은 예.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또 좀 약간 예. 합격은 했지만 큰 불효를 저지른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그 20일 어머니가 이제 정신을 잃기 전까지 아들하고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20일의 기간이 전 꿈 같거든요.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고 어머니 살아계신다 그러면 가장 맛있는 음식들을 사드리고 싶다.